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그림으로 율법을 행위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나니? 육체가 없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걸 깨닫게 돼야 드디어,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그 예수님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거요. 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그 지역 일대가 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어디 누구에게 갖다 줘야 돼? 로마 정부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 정부도 아닌 로마 정부에 다 세금을 바쳐야 돼. 예. 근데 요즘처럼 그렇게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누구 수입이 1년에 얼마다 하는 거다알 텐데, 그때는 그거 알 길이 없죠. 그때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 같은 지역에 살아야, 저 사람은 돈 많이 번다. 그저 사람 수입이 좋다. 저 사람은 수입이 없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을 차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랬어. 세리,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 직원들이야. 세금을 걷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을 세리로 삼을 수도 없고, 왜? 그 지역, 그 주민들의 형편을 잘 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세리로 선택을 한 거야, 로마 정부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세리한테 잘 보이면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세리한테 잘못 보이면 뭐예요? 억울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세리들은 뭘 먹을까? 와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국 국민들의, 동족들의 피를 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세금을 많이, 가능하면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면 로마 정부에서는 리베이트를 더 많이 해줘.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걸고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세리를 가장 악한 사람, 이런 것들은, 얘들은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누구 쪽에 가서 붙어버렸어? 로마에 가서 붙어버렸어. 그렇지 않아도 로마가 미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로마 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의 피를 빨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암살의 대상이 되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무서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국 국민 동족들의 증오를 한 몸에 봐.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을 봐도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지. 그러니까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놈의 세리들을 벌할 것이다. 천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이제 세리들은 뭐예요? 뇌물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리베이트도 받고 아주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또 세리들이 돈을 더 긁어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그렇죠. 이제 이런 아주 악한 시스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저것들을 벌 주실 거야. 저주를 내려가지고 저것들은, 어떻게든지 아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리를 자기들이 미워하는 것을 누구도 미워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세리들을 미워하셔가지고 절대로 세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했어. 그리고 교회를 가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세리들은 교회도 갈 수가 없어. 교회 가면 뭐예요? 완전히 왕따 시키고 아래로 훑어보고 눈 흘기고. 그러니 무슨 교회에 갈 마음이 나겠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도 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세리 자신들도 세리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까 말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놈들은 아주 미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놈들은 뭐예요? 나중에 아주 고통받는 곳으로 보낼 거야. 세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주 돈잘 벌어가지고 잘 풍족하게 살지만은 세리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리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미워할 거야. 라고 세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나온 전과자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같은 통속이다. 그 죄인들도 우리는 감옥에 갔다 오고,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세리와 죄인들 자신도 자신들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었어. 왜? 왜 같은 생각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나 죄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래서 세리들도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세리와 죄인 같은 놈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뭐 요즘도 비슷해 아직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리의 입장이라면 참 돈은 풍성하게 쓰고 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눈총을 주고 행복하게 사나겠어?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특히 뭐야?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갔지? 천국은 못 갈 거고. 그 천국은 못 갈 거면 가는 곳은 뻔할 뻔자야. 그래서 현재는 흥청망청 살지만 장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미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내가 세리로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닌 길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조건적이요? 아니요. 아니라. 근데 그것을 세리들이야말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벌 주고, 우리 같은 놈을 저주하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면 내가 사람들은 나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증오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려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 어떤 하나님이라야 돼? 자기 같은 세리 같은 이런 나쁜 놈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 내가 곧 길이야. 그러니까 세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 다른 곳을 통해서는 갈 수 있어 없어. 다른 곳은 전부 조건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이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려면 무엇을 받으셔야 돼? 생기를 받으셔야 돼. 그런데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야.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라고 한 암 환자, 어떤 병이라도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
한다면 그래도 길이 아직도 있어. 그거는 누구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분이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기를 받으면 인간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는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실 수 있다. 그게 길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것이 오직 진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이 진리다. 그리고 그것만이 길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다. 그 진리야. 그래서 진리를 알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제가 누가복음 15장 1절을 설명하기 전에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다 조건적인 무서운 벌 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벌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요? 세리야. 그렇죠. 네. 그런 세리들이 몇 명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그 동네에 나타나셨다. 그 지역에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나와요? 가까이 맨 첫 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들이야. 맨 가까이. 왜? 자기들 생각에도 나는 너무 악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런데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나오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지역 세리들은 다 모이는 거야. 와서. 와. 왜 다 모일까? 왜 다 모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럴까?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럼 세리들이 그걸 듣고, 와, 저 말이 맞는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 세리들도 희망 있어, 없어? 희망 있어. 자, 그래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절대로 들으러 안 와요. 일반인들 중에 착한 사람들. 우리만큼 착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 줄 거야. 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이런 거 필요해, 안 해? 필요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 실력으로 가니까. 내 만큼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있다면 말해봐. 나만큼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나 정도가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라고
구원받는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뭐요?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가 뭐 대신 죽어 이런 거 필요해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캐사치만은 예수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세리 같은 사람의 집,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가. 특히,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아주 미워해요. 그 대화한 사람도 세리와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화보다도 더 이제 심각한 잘못은 뭐냐면, 밥 같이 먹는 거.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대화만 나누는 사이보다 더 뭐예요? 더 가까운 사이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 식사라도 함께 같이 해야지. 그런 사이는 그냥 식사 안 하는 사이보다 더 뭐예요? 더 친밀한 사이지. 그래서 세리들이나 이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강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시간 점심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세리 아내들이 와서 같이 듣다가 시간 되면 어떻게 밥상 차려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세리들하고 같이 잡수신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저 예수라는 인간은 어떻게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예수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다 뭐요? 같은 통속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헷갈려 죽겠는 거야. 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쫙 들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도 밥을 같이 먹는다고. 걔들은 미워해야지. 너무 나쁜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아시겠죠? 이제 그 중에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게?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시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 당시 가장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줄줄 외우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아주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하늘 천국 가는 자격을 충분히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 조건적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기관이란 말은 필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뭐를 필기를 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책을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성경책이 다 필요한데, 이거 누군가가 어떻게 해? 손으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줘야, 보급을 해야 돼. 그거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필사를 하고 있으니, 성경에 대한 뭐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이 서기관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베끼고, 존경할까, 안 할까? 말씀과 함께 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존경을 함모에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란 건 이 예수가 말입니다. 이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일반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 서기관이나 죄인들이 교회 출입을 뭐요? 못 합니다. 왜? 교회 오면 어떡하니까? 왕따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올 수가 없지, 그 다음부터. 왕따를 안 시켜, 예수는. 예수가 오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여서 얘기 듣고 또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밥때가 되면 세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음식도 모여 풍부하게 차려가지고, 그럼 예수님도 그 세리들, 부인들이 만든 음식을 뭐요?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절대로 안 먹어. 근데 예수님은 맛있게 먹고. 그러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세리와 이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뭐요? 없는데 밥 같이 먹거든? 벌 줘야 될 놈, 나쁜 놈들만 하고 밥을 같이 먹어.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 거꾸로인데, 반대인데,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는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세리와 죄인들은 벌 줘야지.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 그렇죠? 그거 안 될 일이야.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저 천국 못 갈 놈들하고 저런 나쁜 놈들하고 밥을 같이 먹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저주받을 놈들과 함께
하나님이 증오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한다는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 그래서 이제 그 맨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그래서 비유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나는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악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 만약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양 100마리를 키우는 양 키우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목자지, 목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양을 키우는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양이라는 그래서 성경은 이 양을 즉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뭐예요? 다 양들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양이라는 동물을 선택했을까? 그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양이라는 동물처럼 바보도 없고 쪼다도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양은 자기 자신을 다른 맹수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 사슴들도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토끼는 수단 있잖아. 굉장히 빠르잖아. 비호같이 사슴들이 뛰잖아. 그리고 그 양들, 사슴들 지구력이 대단해요. 그 사자들이 따라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따라와. 그 사자들은 한 5분 따라가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뭐 노루, 사슴 약하죠. 뭐 이런 물고 뜯고 싸울 수도 없잖아. 그러나 토끼 있는 데는 최고야. 아시겠죠? 그럼 이 양들은 토끼일 수도 없어. 토끼 봐요. 어떻게 토끼게? 이렇게 토끼야. 여러분, 우리 사랑이 진돗개. 너럭바위 가서 풀어놓으면요. 저가지고 막, 나무 사이를 어떻게 직주하는데, 멋있습니다. 그 뛰는 폼이, 이 진돗개들은 아주 잘 뛰어요. 몸통은 작지만은 스피드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높이 뛰게 한 거 있죠? 그거 가다가 쫙 뛰는데 아주 잘 뛰어요. 멋있어.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양은 도망갈 수도 없어. 그냥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어. 그 맹수하고 싸울 수도 없어. 그리고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어버려. 맹수는 다 죽어버려. 그러게 얘들은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진돗개들은요, 강아지 때부터, 사랑이도 두 달 된 강아지 때부터도요, 저 우리 너럭바위 있잖아요. 그 물 흐르는데, 그까지 데려다 놔요. 데려다 놓고, 이제 저는 이제 스트레칭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어떤 땐 불러도 안 와요. 왜? 그 강아지 세 마리가 그 숲 속에서 막 놀아요. 그리고 뭐 짐승 냄새 나면 그거 막 뒤따라가고 막 사냥하려고 그 강아지들이 두 달, 석 달밖에 안 된 강아지들이 그러다가 이제 너무 멀어져가지고 가자 그래도 못 들어. 그럼 저는 혼자 와야 돼. 마냥 기다릴 수 없죠. 그러면요,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한 시간 뒤에, 두 시간 뒤에. 양은? 그렇죠. 진돗개, 그렇다고. 진도, 그 섬에 와서 진돗개를 어떤 할머니한테 사가지고 갔는데, 뭐 수원인가? 그렇죠. 수원 사는 사람 갔는데, 이 개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예, 이 목줄을 끊어버리고, 예, 씹어가지고, 그래, 진도에 돌아온 개가 있잖아. 그 얘들은, 이게 빨라요, 머리 돌아가는 게. 예. 우리 사나이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말은 못 알아듣지만은 제 생각을 다 읽어요. 그래서 사랑아 일로 그러면 일로 그러다가 아니 그러 말고 그럼 반대쪽으로 탁 가요. 하여튼 그리고 다른 개들은 이제 산책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려고. 네.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막 땡겨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주인들이 들어있어. 얘네들은 절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면 아 주인보다 내가 너무 빨리 가는구나. 그리고 속도를 탁 조절해요. 그 잔소리할 필요 없이 자식들은. 그래서 참 제가 진돗개를 원래 참 싫어했거든요. 왜? 성질이 까칠하고 신경질을 잘 내고 낯선 사람은 뭐예요? 잘 물고 네. 그러면 야, 낯선 사람이 만지려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면이 많아서 제가 진돗개 싫어하고 했는데 아이 자식은 성격이 꼭 골든 리트리버 같아. 아주 순하고. 걔 한번 키워봐. 아 진짜. 진짜 좋아. 그래서 말은 안 통해도 생각은 통해. 내 마음을 읽고 읽어주니까 그게 내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도 못 읽는 것을 이 자식은 네. 그러면서 이 개하고 이 심적으로 아주 가까워져. 그러면 참 행복감을 느껴.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양들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고 절대로 개인 행동을 안 해요. 왜? 개인 행동을 하면 그 무리를 떠나야 되잖아. 그리고 목자를 떠나야 돼. 왜 개인 행동 못 하게? 무서웠어. 왜 무서웠어? 그 목자가
항상 목자가 있는 점을 보고, 그리고 목자가 일어서면 자기들도 뭐요? 일어서. 그 목자가 탁 가면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들은 다 그래요. 본성이. 그런데 꼭 그 중에 꼴통이 가끔 가다가 한 마리씩, 한두 마리씩 태어나는 거야. 이 자식들은 겁도 별로 없고, 뭐 이빨도 없고, 뭐 뿔도 뭐 시원찮은 놈들이 이것들은 개인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양들이 산 속에 버섯이 많잖아. 근데 그 버섯을 참 좋아한대요, 양들이.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을 골라가지고 그 버섯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한대, 잘 먹는데. 아, 우리도 양을 키워가지고 송이버섯을 한번 캐볼까? 그래서 이제 바람이 버섯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양들이 아, 버섯 냄새 좋다. 그래도 양들은 절대로 버섯 먹으러 뭐예요? 안 가. 그런데 이 한두 마리 꼴통들은 어떻게? 가! 개인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다 희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그런 양들이, 이 꼴통들이 예외가 태어나. 그런 양들을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무슨 양이라고 부르게? 색깔은 흰데도 불구하고 검정양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lack sheep이라고 해요, black sheep. 색깔은 다 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요? 흰 놈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흰 양을 갖다가, 검은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학교도, 그 학급이 있잖아요. 클래스가 해서 막, 그 중에 한 명은 뭐요? 예, 말씀 꾸레기가 있잖아.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블랙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대. 네. 자,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으면. 잃으면. 이 말은 그 중에 한 놈이 어떤 놈이, 어떤 놈이길래 목자가 잃어버릴까? 꼴통이 때문에. 예. 그, 이 꼴통들은 버섯 냄새가 나면 돌아올 줄도 모르면서 버섯 있는 데로 찾아가. 예. 그리고 나중에는 버섯 먹고 어떻게 돌아올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꼴통양으로 보시는 거야. 아니, 우리 모든 인간, 돌아올 줄 몰라. 그래가지고 뭐요? 돌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왜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진돗개처럼. 그러다가, 어리벙벙 해가지고, 뻘꾸댕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나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뻘꾸댕이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뭐예요? 지나가는 늑대가 그 소리를 듣고 잡아먹어버려. 그 늑대가 사단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양의 인생이다. 양은 절대로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나. 그럼 어떻게 해줘야만 돼?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양들이 진돗개 같으면,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 아나 마리를 데려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는 이 양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 찾으러 가. 자, 지금 예수님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세리들도 뭐예요? 너희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나한테는 너희 모두는 다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잃으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잃으면. 근데 양 잃었다는 것은 목자가 잘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목자가 양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양의 경우는 이 꼴통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꼴통이라 가지고 토낀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토껴서 지금 뻘꾸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토낀 놈을 토낀 놈이라고 그러지 않고 도망간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뭐 어떻겠다고요? 자기가 잃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법? 반응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망간 놈이 그렇게 뻘꾸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죄는 도망간 놈의 죄인데 그 도망간 놈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도망간 양의 죄를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 책임지기 위하여 잃은 양이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와 이런 거를 보면 와 그 토끼인 꼴통 그 꼴통 너무 새끼가 토끼여서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꼴통을 그렇죠. 그러니까 꼴통이라는 거래요. 제 같으면 그 꼴통 새끼를 그 이런 것을 그 도망친 놈을 어떻게 찾아내기까지 찾아 뭐요? 아니지 아니하겠느냐. 아, 나 9마리를 들여두고 이 목적 이 목자는 도망간 양을 찾아 나서는. 지금 뻐꾸덕에 빠져 있는 양들은 누구게? 우리 모두입니다. 이 우리 모두 이 꼴통들을 뻐꾸덕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양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떠나서 구원하시려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비유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데 어떻게 찾아? 여러분, 찾는데 찾아보는 것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찾아보는 것보다 어떻게 찾는 게 진짜 찾는 거예요. 찾아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는 건 뭐예요?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그냥 대충 찾는 거는 뭐예요? 아,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안 보여? 그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에이, 가자, 그냥. 왜, 이 새끼는 찾아놔도 뭐요? 또 다음에 또 토끼일 거야. 그래서, 얘는 막, 오늘 막, 이제 잊어버렸죠. 그러시는 분, 목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꼴통이라도 찾아 다니는 거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찾을 때까지 찾도록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네, 박수. 그러다가 이 목자가 세상에 다섯 시간을 헤맸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나? 이제 그놈 꼴통이 버섯 실컷 먹고, 이제 뻘구덩이 빠져서 꼼짝도 못 하면서, 이제는 매, 할 기운도 없어. 네, 매. 근데 목자가, 양소리야. 그래서 가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뻘구덩이 빠져가지고, 목자를 찾아. 제가 그 목자였다면, 어떻게, 열 받아, 안 받아? 제가 목자였다면 어떻게 할게? 이놈의 새끼가! 내 막 왜 토끼였어,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뭐야? 내가 다섯 시간을 헤매서 배고파 죽겠고. 너 때문에 말이야. 나온 말이 양은 말이야. 저기 혼자 있고. 이 새끼가 죽고 싶어, 너? 그만큼 열 받을까요, 받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열 안 받아. 열 받는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또 찾아낸 즉 어떻게? 즐거웠다, 그치? 와, 이 자식이 여기 있구나. 와, 너 아직 살아있구나. 즐거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다른 양들은 다 걸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꼴통은 뭐요? 특별대우야. 오케이, 메고. 그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일이야. 죄 많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나,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뭐요?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죄가 많으면 뭐요? 더 열받아. 그리고 더 벌을 줘. 그게 정상이야,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세가 많을수록 어떻게 더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집에 가서 야, 꼴통 이리 와봐. 너 벌 받아야 돼. 그럴까요? 또 찾아 절구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뭐요? 이런 양을 찾았노라.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런 양인데 이런 양, 사실은 이런 양이 아니라 사실은 토끼인 것들인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와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놈.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무리 죄가 많고 속으로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부글부글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뭐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나와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어떻게 찾아내었노라. 다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떤 질병, 막 암, 뭐 이런 질병에 걸려서 여기 오셔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나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뭐 한다고? 주위의 천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잔치하신대. 오늘 의사 이상구란 놈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잃어버린 도망갔던 이상구가 뭐예요? 이상구를 예수님이 찾아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찾아낸 양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박수치게 하면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빼놓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막 공부 죽으라고 공부해서 서울대학 붙었다 박수 그거는 다 조건적 박수야.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학원비 많이 들었겠다. 그런데 붙었으니 다행이다. 이런 것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와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가장 생기가 그
그야말로 생기가 넘치는 우리 유전자를 가장 잘 회복시키는 그 힘, 생기,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브 세미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정말 풍족하게 생기를 받으시고, 치유되시기를, 그 사랑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도망을 가고 그렇게 사망의 뻘꾸덩이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들은 켜지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브 세미나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깊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생기를 받아서 치유를,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사랑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